안녕하세요. 패톨릭의 집사 벨량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캐슈에 다녀왔는데요. 우리 카롱이를 데리고 출전을 했답니다. 캐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수상 결과는 우리 이양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저는 오늘 캐슈에서 선보인 RGU라는 캣타워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오늘 전시장에 아주 근사한 캣타워가 선보였는데요. 전에 K-페페어에서도 선을 보여서 저거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캣쇼장에 전시가 아주 많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께 이런 캣타워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탈로그와 함께 캣쇼장에서 찍은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카탈로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표지에 나온 캣타워가 보여요. 이제 표지에 나온 캣타워는 굉장히 오래된 아주 울창한 고목 같은 나무가 이제 연상이 되고요. 클라이밍 보드가 아주 매끈하게 곡선으로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이제 벨량의 뭐 용품편이나 저희 이양의 생활편 보시면 저희 집 캣타워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저희 집 캣타워의 클라이밍 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뻗어 있습니다. 근데 RGU의 캣타워를 보시면 이렇게 곡선으로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기. 식기도 아이들 높낮이에 맞춰서 키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게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캐슈어 현장에서 찍은 식기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카탈로그에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도 캣타워 RGU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러면 다음 장을 넘겨서 보도록 할게요. RGU는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시 장군면에 위치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미세먼지 제거와 살균 소독을 위해 편백나무 증류수 피톤치드로 소독을 한 후 출고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캣타워를 연결해서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아주 연출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보시면 밑에 이제 고무나무, 오크, 백자작, 비치 이렇게 이제 재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정원에 아주 멋지게 놓아져 있는 캣타워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항상 캣타워를 이렇게 심플한 거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모던한 느낌을 좋아했는데 항상 같은 캣타워 디자인을 보다가 이렇게 이제 특이한 캣타워를 보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 싶어서 오늘 마침 캣쇼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모든 고양이들이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걸 좋아하죠. 저희도 이제 캣타워 꼭대기에 보통 베베나 베리가 많이 이제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서열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일의 로망 스카이 라운지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디자인에 테라스가 있어요. 그래서 신의 한수 테라스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강남 고양이 카페에서 고양이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받은 캣타워라고 출원번호도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디자인은 아마 선인장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디자인인가 봐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선인장 3단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맞춤 제작 가능하다고 하고요. 식탁도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도 새겨드린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거실이나 이제 테라스,
베란다 등이 이제 넓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양이 수가 많은 담요 가정에서는 고양이 놀이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주문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캣타워 필요하실 때 참고하셔서 디자인도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고양이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욕심이 나는 제품이었는데요. 하나씩 이제 돈이 부족할 때는 하나씩 사서 나중에 여유 있을 때마다 조금씩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서 다시 한 칸, 두 칸씩 이렇게 넓혀 나가는 재미도 슬슬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캐시저 현장에서 본 RGU 캣타워를 영상으로 보실 거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용품, 또 특별한 용품,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용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별량이었습니다. 캐시저장에서 RGU 용품을 캣타워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마침 저희가 캐시오장에 왔기 때문에 제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다른,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캣타워랑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질은 자작나무로 보이고요. 높이는 지금 보이는 제품들은 거의 다 같은 높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카탈로그를 가지고 오면 제가 한번 높이와 넓이를 보도록 하는데 좁은 공간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캣타워 같아요. 식기가 아주 다른 거랑 달리 유리볼에 자작나무로 되어 있네요. 고양이 모형도 뚫려 있고 안에 방석도 있고 좀 곡선으로 대포통의 클라이밍 보드랑은 좀 다르게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써준 그런 캣타워도 아마 주문이 가능한가 봐요. 밑에는 여름에 차갑게 대리석으로 깔아줬네요. 오늘 하루 특가 298,000원입니다.